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15 윈드브레이커가 되겠습니다. 조드태든 1.2만이군요. 빠릿빠릿하게 가보겠습니다. 끼고요. 아, 5결속 잘해놨네. 끼고. 일단 고민해보고. 야, 이거 지금 하기에는 참 너무 다 늦었다, 그지? 일단 킵. 일단 킵. 야, 이런 거는 추억도 비쌌을 텐데. 덱이라 좀 샀을라나. 그래도 힘이 섞여있어가지고 죽고 갑자기. 9436. 완작 해놨고. 15성. 15성. 에픽이라서 나중에 올릴 수 있긴 하겠다. 데아시더스 바꿔야, 이거 바꿔야겠지. 초비 너무 낮고. 야, 가이드렸어. 환불 던졌어. 이것도 일단 추억 좋은 걸로 좀 바꾼다고 치고. 좀 낫지. 이거는 뭐 12%로 다시 한번 하든지. 토도 해가지고. 토도 할 줄 모르나? 그렇고. 이거는 끼긴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껴. 근데 에디가 지금 얼마나 하나? 공식자리가 비싸나? 덱은 60대, 70대 좀 싸지 않나? 야, 이것도 에디가 없다. 아, 좀 에디를 좀. 35. 작도 이상하게 해놨네? 32야, 왜? 30퍼 4작에 70퍼 한작은 뭐니? 7321, 724, 30. 아, 앱솔 70퍼 작은 좀. 앱솔 70퍼 작은 좀. 78에 56. 이거는 완작해놨네. 데칸조. 05짜리. 언밸런스 하다, 언밸런스 해. 자기 이상하다. 자기 이상하고. 이런 건 공식 달아놨네. 아니, 기간제 하트 했어. 골드 하트 무제한 시간 있는데. 왜 기간제로 해놨대, 이건 또. 그렇구. 나머진 여기서 움직여야겠지, 저기서 일단. 경험치를 먹겠다. 다른, 왠지 이 캐릭터 안 했던 것 같아. 덱으로 바꾸는 거 알죠? 이런 건 다를 것 같고. 그렇다기 하네, 좀. 그렇긴 하네, 일단은, 이거부터 바꾸자. 일단은, 뭐, 이거는 움직이는 게 크니까, 크고,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수공이 많이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일단 추억 좋은 거 도미 같은 경우, 도미란다. 메커는 좀 찾을 수 있으니까. 카원목도 좀 추억 좋은 걸로 좀 해보든지. 어차피 에디도 안 달려있고. 카원목? 아, 모자도 되게 바꾸기 애매하다. 애매해요, 다. 아, 너무 애매하다. 진짜. 일단은 바꿔야 될 걸 찾아보자. 이건 일단 바꿔야. 바꾼다기보다. 아, 그렇다고 작하는데 돈 많이 드는데 되게 애매하네. 어차피 70%장이나 30%장이나 쬐끔 오를 텐데, 그치? 이건 에디가 없고. 쓰더라도. 그렇다고 이거에 30%작 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일단 결론적으로 바꾸긴 바꿔야 돼. 이거 하고 작을 다시 하고 끌어올리기에는 좀 좋은 템은 아니야. 아님 차라리 그냥 쓰다가 크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결국에 바꿔야 될 템을 다 올려보자. 앱솔은 일단 들고 가. 또 완작 다 돼 있으니까 다 돼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나중에 해서 바꿔야 되고. 일단 끼어. 일단 끼고. 됐네요. 일단은 메이커 추업 좋은 걸로 해가지고 에디 한 줄 정도 대강 달고, 이것도 훈목도 좀 카운 열심히 돌아가지고 하나 좀 좋은 걸로 구하고. 그냥 자체를 좀 큼지막하게 가야 되겠다, 그지? 한 30% 완작에 추업 괜찮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와야겠네. 그래도 얘네들을 먼저 좀 바꿔줘야겠지? 그래도 보조는 유니크 공포로 좀 해가지고 사냥 능력 올리고, 이거는 뭐 에디셔널 잠재 부여주문서 같은 거 나오면 한번 열어보고, 이것도 위아 동일하게 사냥하다 나오니까. 일단은 이런 거 바꾸는 건 좀 지금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보조를 유니크 하나를 들고 오면은 이제 메커 열심히 잡다가 추업 좋은 거 나오고 카우목도 나오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다. 30% 완작에 들고 와야겠다, 그죠? 궁금하신 점? 신발은 인호하고 다시 시작 토도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들고 가지 마. 이 신발 들고 가는 신발 아니야. 너무 낮아요. 그래도 90 이상? 8,90 이상 최소.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들고 가서 내가 17성 올리기에는 좀 그래. 좀 그런 템이에요. 요새 에디도 비싸잖아.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궁금한 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 스타포스 하다가 터지면은 멘탈도 터지는데. 스위치에서도 방송하죠. 궁금하신 사항 만족하셨습니까, 고객님? 순상님 만족하셨습니까? 지금 점검 아닌데? 점검 없었어요 오늘. 일단은 광희부터 바꿔보고 유니크 정도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다 가격 비슷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부였습니다.